이런 1인분, 2인분. 네. 2인분이요? 2인분으로 시작해. 그리고 갈비탕하고요. 네. 네. 아니 누가 지인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잘 모르는 분. 못 먹었으니까 4일 동안. 아, 그렇지, 그렇지. 4일 동안. 아, 익숙해질 거예요. 아, 4일 동안 2인분. 불무셨구나. 제가 보면서 오늘 되게 소소하네 생각하고 소소하게. 있었어. 네. 진짜로. 아, 벨이 없어. 벨이 없어. 아, 없네, 진짜. 시공봉 불려야 되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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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봐요, 이거. 저 최대치.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저기 선생님. 그렇지. 저기 선생님. 네, 부르셨어요. 아, 그렇지. 아. 선생님, 혹시 고무줄이 있을까요? 머리? 머리 풀라고? 고기 먹어야 되니까. 아, 얼마나 행복할까. 이야, 잔뜩 나오네. 잘 나오네. 김치가 매울까요? 김치. 매운 거 못 드세요? 아, 조금. 많이 맵진 않아서 괜찮아요. 이것도 조금 매운 건데. 아, 저기 약간 매콤하게 묻혀. 아, 고춧가루 많이 묻혀. 안 돼, 안 돼. 매운 거는 아예 못 드시니까 이것도. 아, 이거 제일 안 돼. 누나 목을 위해서야. 나였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먹었을 것 같아. 그럼 아예 목소리 이렇게 된다. 고춧가루 바로 때려버려. 아, 이게 왜냐면 전 지금 뭔가 미안 이렇게 오빠. 예. 비판적인 사고가 있어서 왠지 아닐 수도 있는 거 같아. 평생 남자 목소리 사는 거. 그거 아니고. 하얗게 드세요. 주문하신 양념갈비 2인분 나왔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어이구야 맛있겠다 이거. 일단 맛있다. 어이구야 찍어야지 찍어야지. 아, 태어나고 착기예요. 아, 맛있잖아. 아, 알지. 아, 맛있지. 갈비탕 올려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오, 아유, 저건 먹어도 되겠다. 아유, 아는 맛이 제일 괴롭다. 아. 입에서 살살 녹아. 4일 동안 입원을 했고 하얀 음식만 먹고 고기도 다 짧게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 드시는 건 너무 큰 덩이 아니에요? 평소에 비하면 굉장히 잘 먹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산 채로 뜯어 먹으니까. 뼈 안 먹는 게 다행이지. 사바나 마냥. 짧게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오랜만에 저기 싸제 음식을 먹 싸제라고 하니까 너무 그러네. 누나 그 용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게 군대 용어야. 미스 메가더. 미스 메가더. 먹고 싶다. 한 일주일 굶은 사람 같네요. 너무 힘들어. 세 끼 다 먹었습니다, 예. 속도는 여전하네. 플러스도 잃지 않고 있구만. 아, 시켜야 되니까, 시켜야 되니까. 아. 갈비탕 맛있겠다. 먹고 싶다. 금방 낫겠다 이제. 잘 먹어가지고.
무건수인 같다. 우리 파뮤들은 혼자 먹어도 리액션을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정말로 너무 답답해요. 이거 해베베잖아, 해베베. 아우, 해베베네. 완전 해베베네. 해베베. 해베베. 내 갈비찜 그냥 가. 애들이 그냥. 나나나나나.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원래. 맛 표현도 못하고. 해베베네. 완전 해베베네. 진짜 부럽다. 진짜. 영 안 들어가더라고.